그래, 진짜요. 나 옛날에 그거 혼자 다 먹었어. 이걸요? 닭강정 두 마리에. 내가 몸무게가 62kg? 62kg? 지금보다 30kg가 덜 나갔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살찌는 게 소원이었거든. 어, 그래서 많이 드신 거예요, 일부러? 라면 10개, 치킨 한 마리 반을 매일 먹었어. 매일 먹었다고? 자기 전에요. 그리고 편의점만 보이면 들어가서 땅콩버터 막 퍼먹고. 태희 씨가 저 어렸을 때 친구예요. 그래서 한참 많이 먹을 때도 저도 부대찌개 1인분 시켜놓고 라면 사리 8개. 물 계속 먹어가지고 네. 육수 추가해서. 근데 이제 공깃밥도 계속 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드셨네. 그러니까 태희를 위협할 정도로 대단하시네요. 예전에 그 체질식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체질식. 근데 제가 저한테 체질이 굉장히 잘 맞는 게 쌀밥이랑 생선. 그러면 초밥이잖아요. 이거를 아무리 먹어도 제가 살이 안 찐대요. 몇 개까지 먹어봤어요? 그래가지고 80개를. 80개? 끼니마다 먹었었어요. 끼니마다? 끼니마다? 30개. 대략 10피스가 1인분이니까 한 번에 8인분씩 먹은 거네. 정말 한 달에 15kg가 쪄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찐다고 해서 먹었었는데.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죠. 보면은 되게 흐뭇하게 볼 것 같은데? 역시 내 친구,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맛있게 드신다. 태희 씨 친구 만하네, 진짜. 완벽한 하루다. 맞다, 오빠. 이든이 요새 경기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경기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요, 경기? 지금 하고 있어. 이든이 잘해요? 요새 어때요? 미치겠어. 너무 잘해요? 학교 선수하겠다. 아, 선수까지? 잘해요? 근데 오빠, 아빠로 봤을 때. 저기 봐봐, 이든이 메달 되게 많아. 근데 메달도 많고. 아홉 살인데 벌써. 잘하네. 야, 잘하는. 와. MVP. 나는 처음에 이든이가 진짜 못하는 줄 알았어.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고 승부욕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맨날 치인단 말이야. 그래서 하키를 시킨 거야. 그것 좀 바꿔주려고. 하키는 아무래도 뺏어야 되고 부딪히고 좀 막 역동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아홉 살 되던 얘가 완전 달라진 거야. 아, 진짜요? 이든아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죽어도 안 했잖아. 맞아요. 지금 무대만 있으면 올라가서 춤춰. 성향이 바뀌었나 봐요. 또 엄마 아빠 유전자면. 아, 완전 바뀌었어. 지금 자기 꿈이 생겼대. 꿈이 뭐래요? 되게 구체적이야. 엘리트 중학교, 엘리트 고등학교로 가서 연세대를 간 다음에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딱 한 골 넣고 은퇴하겠대. 와, 굉장히 구체적이다. 근데 진짜 시키기 잘한 것 같아. 안 되던 애가 열심히 하니까 됐잖아. 지금 잘하잖아. 그 경험을 아홉 살 때 한 거지. 그럼 아홉 살 때 벌써 알았으니. 그럼. 근데 오빠가 예전에 야구 선수를 하셨었잖아요. 야구했구나. 네. 근데 그 선수 생활의 고충을 너무 잘 아니까 걱정 안 되세요? 이든이가 운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진짜요? 왜냐면 선수가 되면 좋지.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미리 다 해놓는 거지. 사실 사회에 나오기 전에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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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야구를 했어. 무역시야? 민무역시야? 네. 네. 운동할 때. 어렸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내가 다른 거 했으면. 보컬적으로 뭐 몸적으로 다른 노력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야.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거야. 의미는 과정은 없죠. 야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그쵸. 베이스가 된 것 같아. 근데 야구를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부상 때문인데요. 부상 제가 때문에.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LG 트윈스에서 1학년 때 했던 기록을 보고 같이 연습을 해보자. 아, 진짜? 네. 왜냐면 제가 체격 조건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LG에서 한 6개월 정도 연습을 하다가 수비 연습을 하다가 공을 밟고 완전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때 아, 이 길은 진짜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딱 생각을 하고 감독님한테 가서 저 운동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못한 거예요, 제가. 부모님은 다 걸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3개월 정도 계속 술 마시고 막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모습을 찾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 와서 막연하게 그때 당시 이제 막 길거리 캐스팅 막 한참 유행이 되잖아요. 압구정동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길거리 캐스팅 당하라고? 네. 어,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야. 캐스팅 됐어요. 우와. 이것도 비주얼이 되니까 캐스팅 된 거지. 바로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렸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이거는 네가 포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지금까지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제부터 저의 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비싼 그때 당시에 되게 귀했던 캠코더를 사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와, 연습하라고. 표정 연습하라고. 보라고. 네. 정말 부모님이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난 그래서 전혀 뭐 운동선수로 뭐 성공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그 안에서 얘는 지금 다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하키뿐만 아니라. 너 축구 해봐서 알잖아. 축구를 했어요? 네, 축구 선수였어요. 진짜? 와, 운동을 진짜 잘해요. 아, 진짜요? 네. 팀 운동만 한 게 없어. 어릴 땐 특히나. 아, 근데 이든이 진짜 멋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커지고 있어. 이든이는 뭘 하든 잘할 거야. 어디 가시지? 2차 가셔야죠. 아, 하키장이에요? 네네. 링크, 링크! 네. 아이스하키라고 있죠? 진짜요? 네, 취미로.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나. 너무 멋있어. 와,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전참치에서 아이스하키를 보내도. 와, 진짜. 아, 우리가 막 시원해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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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이가 운동하는 하키 팀의 학부모님들이세요. 원래는 이제 이든이가 먼저 하키를 시작을 했고요. 세미 언니랑 우혁 오빠랑 두 분이서 이제 체험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다,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셔서 저도 같이. 아, 진짜요? 매주도 아이스하키라는데. 레슨 시간이 저녁인데 같은 팀의 회원분들이셔서 저도 이제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와, 드라마 같다. 청춘 드라마 진짜. 아, 이거 너무 멋있어. 스티커 하나 손 따르고. 오, 멋있게 나왔네요. 되게 좋아. 본인들 되게 사랑하시네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코치님. 어머, 세미 씨도, 세미 씨도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몸 푸는 거예요? 네. 이것만으로도 운동 되겠는데요? 레슨도 하는구나. 레슨을 해요. 거의 시합보다 레슨 위주로. 김승범 회원님, 변도성 회원님. 여기 블랙, 조민기 회원님, 홍승모 회원님, 백일희 회원님. 아까는 1대1, 이제 이거는 3대3. 같이 안 다치게. 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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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다시 툭, 올라가면서. 다시 툭, 반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오. 됐다. 오. 넣어야지. 아. 오. 오. 아, 막았네. 근데 이 꼴리가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아, 진짜? 어쩐지! 꼴대, 꼴대! 여기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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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앞으로! 여기서! 잡고! 그렇지. 한 번 더! 나이스! 아, 나이스 골. 아, 이거 다 막네. 늘 수가 없다.
가신다. 됐었다. 됐어. 오케이! 단독! 저러면 꼴이야. 저러면 꼴이라고. 과감하게 빙만으로! 잘 가신다. 슛! 팍팍! 역시 국가대표. 오오오. 둘이 와, 대결이. 오, 승조님. 평소에 분량이 많았네. 정말 전봇된 줄 알았어. 힘써! 위로 이렇게? 오, 근데 진짜 잘한다. 덤나. 고맙습니다. 모이실게요. 고맙습니다. 야, 롤킹. 고맙습니다. 재밌다. 재미나다. 우리가 시원해. 이제 재미 씨가 뭐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영상 편지 한번 쓸 수 있는. 자, 인생의 세미 씨. 세미야,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항상 나 믿어주고 의지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가족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또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고맙다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고마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고마워.